다가오는 2024년 한 해 소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부서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청 소통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영훈입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소통담당관실 발령받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했던 작품 중에 제일 힘들었던 작품은요? 스모크 챌린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제일 힘드셨어요? 팀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팀장님 혹시 이렇게 출연제의가 오거든 절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아무래도 유튜브에 출연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요? 가슴으로 헌혈했던 헌혈 편이요. 너무 미안해. 유튜브 출연해보신 소감은요? 그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출연해보니까 목소리가 작다거나 또 재밌게 하거나 여러가지 좀 변수도 많고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과 이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저 이번 연휴에 신년운세 보고 왔어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내년에 자식복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내년에 자식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혼인데. 아 그럼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 자랑하고 싶은 남자친구. 팀장님께 자랑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에게 영상편지. 5년 동안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년에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네, 기후환경과 악취 대응팀의 전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유튜브 쇼츠 찍은 게 제일 기억납니다. 찍은 소감은 어떠세요? 촬영할 계획이 없었지만 앞에 카메라 드신 주사님 덕분에 유튜브에 박제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 좋은 소식이 들리시던데. 네, 1월 20일 날 평생 함께 하실 분이랑 살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부께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항상 지금처럼 웃으면서 잘 지내자.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사랑해. 미래산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등신대나무를 찍었던. No, God, please, no! 그럼 유튜브 출연해본 소감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유튜브 찍는 게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에도 더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팀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팀장님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욕하겠습니다. 본인도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지로... 제일 좋았던 영상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영상이 조금 주춤했는데 나중에 조회수가 급증해서 제일 좋았던 영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었던 영상은 100초 영상 공모전입니다. 폭염 경보 문자 왔을 때 찍었는데 찍는 게 이틀 동안 내내 9시부터 6시까지 뛰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과 저 그리고 양튜브까지 이렇게 제일 힘들었던 영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잘된 영상은 국화축제 양산시 공식 유튜브 개설 이후 최대 조회수 300만뷰 단일 콘텐츠 중에 1위 제일 잘된 콘텐츠로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덧 2023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모두 잊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마음에 담아서 다가오는 2024 갑진년은 좋은 일만 있기를 양산시 공식 유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